일본이 언제 항복했니? 일본이 언제 항복했니? 자, 이때 항복하게 되죠. 근데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이 망해간다라는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한 4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일본이 중국 침략하는 것도 사실상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의 섬들에서 신나게 미국한테 터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이 조만간에 망할 거다라는 분위기는 이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독립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독립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고민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을 준비하던 단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도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 하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직 안 남아 있을 거 하나, 그리고 오늘 배울 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뭐 있니? 저기 충칭에 가시게 되면은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그분들, 임시정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김구 아저씨 되겠습니다. 승관영은 미국가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 못할 그거, 지지난 시간이구나. 1930년대에 이쪽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이쪽으로 쭉 따라다니던 사람들 외에, 즉 중국 국민당과 함께하던 사람들 이외에 북쪽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 아래쪽은 중국 국민당 지역, 북쪽은 중국 공산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지역은 예난이라는 곳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쪽에서 이거 싸우겠다고 왔는데 왜 안 싸우는 거냐 빡친다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온 사람들. 누구 있었지? 조선의용대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위로 올라온 사람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온 다음에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미 예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단체와 조선 독립동맹,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보면 써 있을걸? 1942년에 만들어졌던 조선 독립동맹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해당되는 리더는 누굴까요? 1, 2, 3 중에 2. 김두봉 아저씨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있었던 군부대 이름이 뭐였니? 무장투쟁부대가? 조선의용 군이죠? 자, 그래서 표시 또 해봅시다. 조선의용 군 있었고, 자, 그리고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군부대는 여기는 명칭이 뭐니? 지청천 아저씨가 만든 거. 김원봉 아저씨가 여기 합류했는데. 한국 광복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부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의외로 국내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때는 오늘날 서울이에요. 사실 1940년대 가게 되면은 국내에서 민족운동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운동 좀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 한 분 계십니다. 여운형이라는 아저씨 계세요. 사실 김구 아저씨나 이승만 아저씨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방을 맞았던 면 안 되는 민족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운형 아저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거 조선 건국 동맹 있습니다. 얘네들은 1944년도에 생겼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체가 우리나라 이제 독립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었던 단체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얘기의 결론은 얘네들 세 개가 성립되는 걸로 날 거고요. 우리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책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필기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겹치기 때문에 일단 책에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에 일제 공격을 피해 여기저기로 근거지를 옮겨 다녔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 아래쪽에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하고 끝. 처음에 어디?
상하이였죠. 그 다음에 국민당 정부와 함께 30년대 들어서 이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어디까지 간다? 충칭까지 갑니다. 임시정부 상징하는 도시는 두 개입니다. 상하이와 충칭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지를 열심히 옮겨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그 잠깐 왼쪽에 표를 보실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 변화 있지요. 체제가 사실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대통령제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아저씨 탄핵당했죠. 네. 어떻게 하다가. 위임 통치 청원했다가 국민대표 회의 열린 이후에 탄핵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아저씨가 2대 대통령 돼서 뭐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 도입하고 뭐 집단지도 체제 김구 아저씨가 도입하고 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3단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뭐였다? 대통령제. 중간에 이제 뭐 내각 체계라든지 집단지도 체제 있고 마지막에 무슨 형태로 간다? 주석제입니다. 그래서 김구 아저씨 호칭이 보통 김구 주석이라고 불리죠. 그 마지막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중심으로 기억해 두라는 거는 가운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각 책임제나 집단지도 체제 시기를 보다 1925년도부터 1940년도인데 저땐 임시정부 대표적인 침체기입니다. 20년대 같은 경우에 다들 빠져나간 다음에 김구 아저씨가 말 그대로 임시정부 지킴이로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30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1940년대쯤 해가지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있었던 민족혁명당 쪽에서 왔었던 그분들, 조소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청천 장군들 합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임시정부의 활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즉 1940년대 주석제 체제 도입하면서 그 세 개가 합쳐져서 자, 김구 아저씨가 35년도에 민족혁명당 합류 안 하고 만들었었던 거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조소왕 아저씨가 끌고 온 거 한국독립당 2, 그 다음에 지청천 아저씨가 끌고 온 거 조선혁명당 2, 요 세 개가 연합돼 있었던 게 뭐였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 우리 진짜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세 개 몽땅 다 합체하고서 새로 하나로 만들었던 게 한국독립당 3예요. 자, 다시 복습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독립당 1940년대에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부흥기가 옵니다. 사람들도 많이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체제가 뭐라고? 주석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대통령제 체제와 뒤쪽에 주석제 체제가 있고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체제들이 있고 활동도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임시정부 전체 줄거리는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 체제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얘기들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필기한 거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이 교과서 본문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필기는 미리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 볼까요? 방금 했던 얘기지. 1940년대 들어서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항일단체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있었던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국독립당 2, 조선혁명당 2 등은 3당은 합당을 해서 새로운 한국독립당 3를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제일 아래에 있는 한국독립당 3가 임시정부 여당이자 그리고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정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9월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최종 도착 지역입니다. 충칭의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마련하고 김구 아저씨를 주석으로 선출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다음 장 갑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활동들이 몇 가지 나올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할 주제는 예지요.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 중에 한국광복군 얘기는 뭐까지 나왔었을까? 일단 누가 만들었다? 김구 아저씨 주석 지도체제 하에 임시정부에서 만들었고, 사령관은 누구? 아직 다 못 외웠구나. 사령관은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무장투쟁가. 사실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투쟁하는 아저씨 이 아저씨밖에 없어요. 지청천 아저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활동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건 초반에 열몇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몇십 명 단위로 이제 늘어났는데 그나마 이제 뭔가 좀 활동을 하게 되는 건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제대로 군대 키웠던 애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죠. 누가? 김원봉 아저씨가 누구를 이끌고? 김원봉 아저씨가
남아있었던 조선의용대 잔류세력을 이끌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강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제가 잡힙니다. 숫자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활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합류한 게 42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인 43년도에 본격적으로 연합군과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사실 활동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휘하에 한국강국군 혼자서 뭔가 하겠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국민당 정부 좀 계속 도망가는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독자적으로 우리 확보하겠다라는 작전권을 확보한 이후에 연합군 등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단독적으로 부대 끌고 가서 일본군의 뭐 핵심을 부신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강복군이 가진 특기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사실 싸우고 있는 군대는 대부분 미국군하고 영국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여기서 제일 약한 게 뭘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자, 일단 우리나라 한국강복군 소속 사람들 우리나라 말 하겠지? 그리고 중국어도 하겠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상태에서 살다 왔으면은 일본어도 하겠지?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동네에서 말 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 하나 추가해서 통역하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미국이라든지 연합국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일본군 장교 신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 수집 같은 것들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처음에 함께 활동을 해요. 영국군과 함께 인도 그리고 이제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합니다. 직접적인 전투는 못해요. 뭐 여러가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가서 또 뭐할까? 열심히 일본군인들 향해서 소리치겠지. 얘들아 이리 넘어와. 그럼 누가 올까? 일본군의 강대 징병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기도 하겠죠. 이런 식의 활동들로 이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년도 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준비도 합니다. 자, 이제 체제도 다 폈겠다. 본격적으로 한다.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 진공작전 참 많이 쓰이지? 국내로 실제로 잠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파괴하면서 군대가 진출하기 이전부터 먼저 가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려는 작업들까지 준비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준비라는 거는 결국 못했다라는 얘기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잡았던 날짜가 1945년도 8월 20일이었어요. 우린 8월 20일에 들어간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니? 일본이 항복해버렸죠. 5일 전에. 그래서 실제로 진공작전 하지는 못하고 준비만 하고 끝났던 것이 한국강복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강복군은 실제로 전투는 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그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한국강복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복군 활동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 외의 활동들 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임시정부 이때 한 일 굉장히 많습니다. 40년도부터 활동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선전포고합니다.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일본에다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합니다. 연합군과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합니다. 41년도에 다들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 건국강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국가를 세우고자 했었을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뭘까? 어떤 나라를 세울까?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더 이상 왕 필요 없고 민주공화정체제의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줘야겠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경제대서는 여기서 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들어갑니다. 주요 산업 국유화, 주요 기업의 국유화라든지 그리고 토지 개혁. 일본 애들이 완전히 뒤집어 놓은 우리나라의 땅을 갖다가 농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또는 국가가 소유하기 위한 토지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기초화됐었던 사상이 조소왕이라는 분, 어디 소속? 한국독립당 2 이끌었던 그분, 조소왕의 삼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균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등적인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거를 실현할 날이 오겠죠. 임시정부의 활동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이거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김원봉 아저씨가 언제 합류한다. 이전에 오리지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아저씨 혼자 이끌던 시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은 사회주의다 아니면 민족주의다. 거의 오리지널 민족주의 쪽에 가까웠지요. 그런데 40년대 이후에는 특히 이제 그 조소왕 아저씨라든지 여러 아저씨들 합류한 이후 민족혁명당 쪽에서 사람들 넘어와서 합류한 이후에는 사회주의적인 성격도 굉장히 추가가 돼요. 그래서 민족일당스러운 성격이 보이는 것이 40년대 이후에 임시정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사회주의 색깔이 강했던 김원봉 아저씨도 이거 발표된 이후에 41년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된 이후에 임시정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자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책에서 이제 마저 정리할까요? 일단 한국광복군의 활동, 지청천 사령관으로 해서 1940년도에 창설됐고요. 42년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중국 국민당의 군사호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당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나 44년부터 이제 독자적인 군사활동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것들 연합국과 합동작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포로신문 정보수집 선전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작해서 한국광복군을 국내 투입 유격요원으로 훈련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국내 정진군을 조직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은 일본의 때이른 항복으로 이게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국외 건국 준비 활동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그 건국강령 발표 1941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당의 이념이기도 했었던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적 수립,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의 실시, 즉 신분의 차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교육,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이제 민족혁명당 계열까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름대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국외의 항일운동, 민족운동 세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조직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중국의 화베이 지방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결성됩니다. 자, 원투쓰리봉의 공통점은 뭐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조선독립동맹은 오리지널 사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을 미리 좀 얘기하면은요, 여운형 아저씨는 중도 좌파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회주의자인데 민족주의자의 호의적이에요. 어떻게든 함께 가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중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바탕을 두긴 하지만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하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조선 건국동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베이 지방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 결성됐고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권의 확립, 토지분배, 의무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좀 더 이제 임시정부보다는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하 군사조직 있었죠. 조선의용군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흡수하고 중국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항쟁합니다. 뭐 호가장전투 등에서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주지역의 한인동포들 했대요.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건국 준비 활동 마지막이죠.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여운형 일제 폐망을 확신하고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이제 조선 건국 동맹 1944년 8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동맹은 다른 것과 달리 국내에 있다 보니까 지방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연결됐고 그리고 다른 곳들과 손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건국동맹이 한 가장 큰 일은 뭐냐, 일본이 망했을 때 협상한 겁니다. 여운형이란 분은 총독부가 일본이 이제 최종적으로 항복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 한반도에 많잖아.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 얌전히 갈게, 우리 해치지 마라고 우리나라 사람 대표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로 나섰던 사람이 여운형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분의 위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일본도 인정하는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다라고 하면서 건국강령들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의 강령,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의 강령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세 개, 민주공화정 수립, 그리고 주요 기업 국유화라든지 토지개혁 같은 것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의 강령만 보고서 어디 거냐라는 거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구분하라고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셔도 됩니다. 어쨌든 세 개의 단체가 준비를 했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마무리.